원자! 누이! 사부님, 이분이 제 누이입니다. 이분이 아바마마께서 특별히 초빙하신 뒤 사부님이시냐? 처음 뵙겠소, 해명공주라 하오. 견우라옵니다. 배드 습정! 굽! 누이, 사부님 아시오? 아, 글쎄, 꼭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서 말이다. 어쩐지 저도 낯이 익으십니다. 요즘 도성에 밤마다 여인을 희롱하고 다니는 파렴치한이 있다던데, 그자 많이 닮으신 것 같구나. 안 그러냐, 별아? 예, 예, 마마. 어? 그 변태? 누이, 이런 실례가 어딨어? 공주 마마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게지요. 설마 전하께서 그런 금수보다 못한 자를 원자기씨 스승으로 삼으셨겠습니까? 자기 대통을 키워내는 핵심 요직에 견필형이 찾아라니요. 어찌 그 막중한 결정을 좌상대왕과 논의치 않으시고. 참. 전하께서 아무래도 여정 심상치 않으십니다. 저들이 어찌 나올지 그것이 걱정입니다. 그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? 공심을 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. 시위를 당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?